우리 이 특성도 노래도 저희 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예, 참가하신 여러분도 예. 예, 적극 참여해서 같이 백소영 누님도 예. 한번 하시고 예. 같이 이렇게 듀엣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참 그 정말 분위기 좋은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전해서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능력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주님,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하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가장 당신에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루는 이 마태복음 5장을 쭉 읽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마태복음은 자주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고 자주 읽는데 갑자기 그 어떤 구절이 딱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또 신명기 가면은 아주 뭡니다. 뭐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누가 너한테 화상을 입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도 화상을 입혀야 되고. 뼈를 부러뜨리거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뼈를 부르트리고 이빨을 부르트리거든 어때요? 상대방 이빨을 부르트리고 그렇게 원수를 뭐예요?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누구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고 분명히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들었으나 하는 말은 벌써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아니다 이거죠. 들었으나 그 다음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제일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들어왔었지. 그러나 나는 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신 분. 그 율법을 실제로 주신 분. 율법의 저자요.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뭐요?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요? 대적지 말라. 정반대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뭐요? 왼뺨도 돌려대.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요. 이거 우습게 봐버립니다. 이거는 그저 한갓 뭐예요?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과는 정 뭐예요? 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나 내가 그 율법을 너희에게 준 그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예, 네, 돌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기록된 대로 쳐 죽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여자를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시죠. 자,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예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며. 모세 율법에 기록된 건 정반대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두 정반대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라는 비판을 들었습니까? 예,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자,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비슷한 데나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뭐예요? 전혀 정반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루는 물으시죠. 어느 율법사가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뭐요?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어떻게 뭐요? 읽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만 따집니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따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번 찾아봐요. 기록되었느냐. 누가복음 9장인가 그랬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가면 It is written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막 기록선에서 다 끝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뭐래? 네. 아니, 이걸 바꿔야지 여기 계약한 걸로 여기 예, 아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자 이거 봅시다. 잠시만 내가 컨트롤할게 내가. 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뭐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빨은 이빨로 귀는 귀로 뭐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뭐요 기록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뭐요 이르노니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대부분이 기록되었을 때의 차원입니다. 예, 그 기록된 것을 누구의 뜻대로 읽어버려요. 우리가 그거 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나 그 차원에서는 다를 거 뭐예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거를 기록된 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답니다. 그거를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읽으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아,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저 깜빡했네. 오케이.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패역한 백성,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요? 회개해서, 그렇죠? 용서하고 구원시키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둔하게 만들어라. 누가 가서? 이사야 선지자 네가 가가지고 그 지금 이 죄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둔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라. 그리고 그 귀가 뭐요? 막히고 눈이 감기게 뭐요? 하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 안 되는 것을 못 보고 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여러분은 백날 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보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랬기다마.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굴종적인 그런 태도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권위로 누르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왜? 염려컨대 그놈들이 눈을 안 감기놓으면 뭐요? 보고 귀를 안 막혀놓으면 뭐요?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을까 내가 겁난다.
하나님으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뭐요? 악을 부어서 너희로 죽게 할 것이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보면 얼마든지 그런 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다 기록된 대로 뭐요?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셨으나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닙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돼요.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뭐요? 받을까 뭐요? 염려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 좀 보세요. 이사야의 반응.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아, 거기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의 눈을 다 감겨 길을 뭐요? 다 막아라. 그들이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 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냄새 안 납니까? 자, 이게 무슨 대화겠습니까?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한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면 여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작동합니다. 와, 이게 그 뜻이구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분은 누구요? 예? 하나님이지. 왜?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보내지 않고 어떻게 뭐하러 보내요? 망하게 하러 보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면 제 말이 되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도 박사님 하나님 말씀인데 뭐 어떡합니까? 네. 여러분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성경 공부하면서요 이 성경이 말도 안 된다 이거 말도 이런 거는 슬슬 넘어가 버려요.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 대답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죽으라고 실험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바로 이 장면이 뭐예요? 이 부분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인용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똑같은 요 장면을 인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인용하고 마태도 인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를 뭐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믿게 하기 위하여 표적을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예? 많은 일을 했으나 합니다. 여러분, 참 뉴스타트를 해보면 참 희한한 꼴을 보죠. 뉴스타트를 해서 완전히 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믿어요. 고문단님들이 와서 다 나왔다고 해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려요? 참 저렇게도 낫기 싫을 수가 있을까? 네. 그러나 그 자기는 낫고 싶다고 생각하게 안 하게? 낫고 싶다고 생각. 그래서 여기 왔죠. 네. 자기는 낫고 싶. 다 싶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전부가 구원받고 싶다고 뭐요?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려고 많은 표적을 향했으나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뭐냐? 믿지 안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뭐요?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겁니다.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좋은 말을 진리를 얘기해줘도 뭐요? 안 믿더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네. 네가 가서 못 믿게 해라. 언제까지입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 구원하려고 보내면서 망할 때까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해라. 보지 못하게. 여러분, 제가 시작 기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뭐요? 모르느냐, 모르고 있냐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알기를 뭐요? 원치 않습니다.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 받고 싶다 그러면서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까 그런 고문난님들이 아무리 와서 간증을 해도 안 믿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낫기 싫은 것처럼. 저렇게도 끈질기게 낫기 싫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문난님들은 여기 와서 간증을 하면서 이 후배 참가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뭐요? 내가 체험한 그 치유를 좀 체험하게 하려고 막 정성껏 하는데 그 결과가 반대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6장식으로 하면 고문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뭐요? 눈을 뜨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눈 감기게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눈을 더 감아버리는 거야.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문단이 와서 눈을 감긴 게 아닌데, 눈은 누가 감아버렸는데, 듣는 놈 지가 감았는데, 나중에 눈을 완전히 감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측은하잖아요. 왜? 지금 고문단의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살 텐데, 살 텐데 보니까 까맣버렸거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쇼하네 이랬으면서. 우리 정현 씨 어디 갔어요 오늘?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패역한 자기 백성에게로 보내면서 미리 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 읽으면 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배울 때 기록된 대로 읽으라고 그러죠.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저는 기록된 대로 가지고는 성경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뭐요? 없습니다. 솔직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고문단이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고문단이 실망하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눈을 뜨게 하려고 왔더니 뭐요? 더 까마버리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그 까문 죄를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그 까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까마버리는구나. 아시겠어요? 그것보다, 그 차원보다 더 그 상대방을, 눈 까문 사람을 더 사랑할 때는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순수하게 했으면은 뜻을 텐데 오히려 내가 기도를 안 하고 해서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뭐요? 감겼구나. 그러나 사실은 저 사람이 감아버렸어.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저 사람이 까맣다고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뭐요? 깜끼었다고 말할지언정.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크게 아름다워요. 그럴 때 이사야는 그거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사야는 알아듣습니다. 이사야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내보고 뭐요? 그래, 한번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막 가서 눈 감게 뿌리라.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막아버려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 받을까 봐 염려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사야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사야는 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뭐예요? 언제 가십니까?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답답하심도 이해하고 이 백성들도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이 패역하는 죄인 백성과 하나님과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뭐요? 선지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기 너무 패역한 죄가 많은 자기 백성에게 눈도 감기고 귀도 멀게 해서 구원받지 뭐요? 못하게 하신다고 들으셨으나 이 이상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미나가 돼보자 이거죠, 이번에. 아시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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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너무나 이게 답답해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와, 그 성경과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그렇습니까?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조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해석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이사야서 6장을 해석한 겁니다.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뭐요? 하셨으니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책임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록된 대로라면은 이게 예수님이요? 아니지.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뭐예요? 못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었다. 믿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광이란 말이 나옵니다. 영광이란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영광, 빛.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우리 뉴스타트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빛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뭐요? 마음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다. 이렇게 엘렌 화이트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예요? 모순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순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품성을 봤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요. 백성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며 눈을 감아버려도 백성이 길을 막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분이더라?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와, 저는요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해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어요. 와, 그렇구나. 왜 초창기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뒤죽박죽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뒤죽박죽이라고 좀 여러분이 물어봤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모르면서 아멘.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런 거 나타나면 무조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책 뒤져요. 뒤져 뭐 커멘터리 주석 뒤져도 막 애매모호할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답은 당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아들, 딸이 못되게 굴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동안에 뭐예요? 이 말이 번쩍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 그래,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늘 이 꼴로 뭐예요? 만들었다. 하면서 그래, 그게 바로 이게 이거야! 하나님이 탁 지지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래 내가 더럽게 겼지 뭐 이러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찌감치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되도록 안 키웠을 텐데 끝까지 무엇으로? 사랑으로. 내 팽개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감사 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래 내가 결국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내가 꼭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다 하고 있으면요. 이게 생각이 참 상구야, 네가 내한테 물어봤지? 저거 한 달 전에 물어본 거 있지? 그게 바로 이거야.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돼요? 체험적으로 생활 속에서 투쟁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네. 네. 칠판을 통해서 한 거요. 안 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교를 가르칠 수도 없고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체험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 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제가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순간순간을 많이 뭐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성경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지금 내 아들 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가도요 여기에 답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와 이렇게 돼서 그 고민이 어떻게 해요? 썩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 문제는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이 뭐요? 잘 책임지시고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또 저절로 돌아버려요. 아시겠죠? 저절로.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뭐요? 참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자 그다음에 여기는 요한복음이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에는 또 어떻게 꼭 같은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겠는데 저희가 뭐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줘도 그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뭐예요? 예언이 계속 인용이 되잖아요. 이사야 6장의 예언이 그렇죠? 예언이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는데? 완악하게 뭐요? 했고 누가? 하나님. 그건 여기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이 백성들이 완악해졌고 그 귀는 뭐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뭐요? 눈을 까마버렸다. 까맣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뭐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오늘 하나 세우십시오. 성경은 완전히 반대일지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반대일지라도 그게 동일한 의미일 수가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참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빠 말을 듣지 않냐? 참 너희들 악해졌구나 라고 말해도 맞는 말이고 그보다 더 차원 높게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속에서는 충돌이 없습니다. 사랑 속에서는 모든 것이 뭐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원칙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 속에서 읽어야 돼요? 사랑 속에서 읽으면 이게 혼란이 없어져요. 사랑 밖에서 읽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좀 믿어봐.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왜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똑같다는 뜻입니까? 똑같다는 뜻은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사실밖에 없어.
똑같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분인 줄을 뭐예요? 모르지만은, 그래서 믿기가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잘 보고 있으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저런 분인 모양이구나. 참 너무나 뭐예요?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거든. 그러면 맞는 말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내용이. 예. 우리는 자꾸 이 겉으로 맞는 말만 하고 겉으로 맞는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용은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같은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표현이 자유스럽습니다. 극과 극을 달립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모여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도 기록하고, 주여 어떻게 하여 우리를 죄 짓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이 성경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 속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두 말은 완전히 뭐요? 서로서로 뭐요? 서로서로 모순이죠. 모순.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 속에서는요 모순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밉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이거 잘 몰라. 남자들은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론적을 알아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누가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워하고 있는 것만은 뭐 어때요? 느껴진데 그 속에서 뭐예요? 얼마나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숙이도 남양우를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예. 사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뭐예요? 없죠. 너는 네고 나는 내다 그러면 하나도 미울 필요 없죠. 예. 하나도 미울 필요 없죠. 그리고 또 정말 사랑이 지극한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 당신 미워라고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예. 예. 우리 집사람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 저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 되면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미워해 그래요. 그때는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출장을 가. LA로 출장을 가. 그렇죠? 그런데 부인은 이 남편을 보내기가 뭐예요? 싫어. 그런데 가기는 뭐예요? 가야 돼.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거 부인도 잘 알아.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출장 가기만 해봐. 미워할 거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이만큼 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우리 생활 속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대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여러분 좀 뭐예요? 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문 회장님은 우리 사모님하고 이런 거 잘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푼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뭐예요? 모르겠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 제가 어느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참 부부 사이가 옛날보다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아,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재숙 씨가 우리보다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양은혜보다 행복하지. 그런데 그 말하는 표정이요, 확실히 정직한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너희가 이러라고 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요 말하노니. 이제 아시겠죠? 자, 봅시다. 사울이, 스테반을 죽인 사울이 구약 줄줄 외워 안 해요? 구약 줄줄 외워죠. 예, 구약 줄줄 외워죠. 최고의 권위자죠. 그땐 신약 없는 때니까. 구약만이 성경이었으니까. 그게 뭐요? 이는 이로 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뭐 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다 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을 손에 들고 데리고 왔는데 기록된 대로 안 하는 거라. 기록된 대로 안 하는 거.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고 점점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돌은 뭐예요? 돌이 예수 그리스도야. 돌을 던지라 하는 말은 그 죽을 죄를 지은 죄인에게 누구를 주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 말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사회적 율법이 아니라 영적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은 결국 무엇의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모르고 이 죽일 놈들은 뭐예요? 죽이라는 율법인 줄로 오해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 사울에게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들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저 사울도
내가 아는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저 사울도 뭐요? 그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쓰러져서 그 자기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근데 얼굴은 환해요 안 해요? 환합니다. 왜 환해요?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빛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증오하던 사람을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할 때 뭐예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여러분의 그 얼굴뿐만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 포함된 단백질을 구성하는 질소원자, 산소원자, 탄소원자, 수소원자 속에 돌아가는 뭐예요? 돌아가는 전자의 속도를 확 높이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그러면 빛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빛은 가릴 수 있는 빛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뭐예요? 와, 하나님의 그 영광 품성을 봤거든. 와,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야. 그러니까 시내산 내려오는데 뭐예요? 빛이 환해져. 사람들이 뭐예요? 눈이 부셔서 못 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눈이 부셔서 못 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쳐다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하고 저 모세가 보고 온 품성하고는 뭐예요? 너무나 달라서 어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도저히 그걸 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뭐예요? 일단은 가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수건은 벗어져야 됩니다. 모세의 스테반을 죽이는 사울의 가슴에 그 수건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니, 드리워져 있었어요. 스테반의 얼굴에서 환하게 그 사울의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 하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빛이 바로 어디에 있던 빛입니까? 모세 얼굴에 있던 그 빛입니다. 네. 사울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저게 무슨 빛일까? 보니까 그 빛이 뭐예요? 하늘에서 온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울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면 활성산소 막 나오고 있죠. 생명 속에 있는 겁니까? 사망 속에 있는 겁니까? 예. 자기는 살아있어도 사망 속에 거하고 있고 스테반은 죽었어도 뭐요? 죽으면서도 생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차이를 사울이 뼈저리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죽은 제 저 스테판, 저 젊은 청년 집사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갈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갈등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환한 빛, 평화스럽게 죽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뭐예요? 하나도 원망하는 빛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듯한 예. 그 환한 하나님의 빛이요. 그게 하나님의 빛.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빛에 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스테반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창원이라야 사울 같은 사람이 뭐예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죠. 그러나 스테반은 절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죽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 사울을 뭐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사울도 구원하시옵소서. 와, 이것이야말로 극치죠. 이 수건이 가려워져 있었지만은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 영광을 이때까지 뭐요? 본 일이 없었지만은 왜? 수건이 가려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 볼 때 안 보인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3장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 고린도 후서 3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 아자 조금 어렵겠으나 조금 좀 지나갑시다 시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무엇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뭐요?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있으니 그 수건은, 그 벗어져야 될 수건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면 그 수건이 싹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뭐예요? 내가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아, 멋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한다는 말이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뭐예요?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다 어떻게 해요? 통달하셔야 된다면 통달. 예.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오늘까지 보세요. 오늘까지. 언제까지? 바울, 예수는 다 죽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뭐요? 덮었도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이 가늠한 여자를 죽이자고 예수께 데려온 것도 결국 구약 모세를 잘못 읽었다는 말입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그 모세 율법 속에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뭐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 나는, 그 나는이 누구요? 예수 본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을 못 들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 주께로 돌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려진 그 수건이 벗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여기서 주는 영이시니 하는 말의 진짜 뜻은 뭐예요? 주가 영인 줄 누가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 몰라요? 뻔할 뻔하게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여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뭐요? 뜻, 그 하나님의 영이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는 글자가 아니요, 뜻이니 이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에 무엇이라 뭐요? 기록되었으니 어떻게 읽느냐? 즉 기록된 것이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읽느냐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하나님은 그 기록된 어떤 규칙 법칙이 아니라 뭐요? 뜻이시니 사랑이시니 말이에요. 사랑이시니 그 다음에 주의 영 다른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 그 사랑의 영. 사랑의 영이 계신 곳에 뭐요? 자유. 이 자유는 무슨 자유요? 그냥 아무거나 먹는 자유요? 예?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린 자유요? 여기서 자유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예? 예? 그렇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 맞아요. 와, 악수. 이야, 예. 예. 예, 우리가 그 자유를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유롭지 못해. 아, 여기 읽으면 또 여기 걸리고 저기가 뭐요? 차에서 막히고 갈 데가 없는 거요. 예. 그런데 수건이 걷어지면은, 수건이 걷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봐서 통하고, 저길 봐도 뭐요? 하고 성경 즉 하나님의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 무슨 기분좋죠. 여러분 성경을 다 폈을 때 아 그래 여기 하고 여기 말이 저기 말이고 여기 말 다 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요, 지금 현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다 뭐요? 다 잘 돼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크게 막, 예, 막 내 막 큰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아,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남이 가지지 않는 뭐예요? 보화. 돈 주고 살 수 있는 보화. 현실적으로 이게 큰일 났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거 뭐예요?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다 깨달으시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어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식이 많아도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고 그 영혼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 와, 멋지잖아요. 자, 이제 요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참 품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그렇지, 물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그땐 좀 가만히 있어.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러다가 요새 좀 절제하는 거예요. 자꾸 무시한다 그랬었어. 사실이야. 제가 양원을 많이 이걸 이러잖아요. 그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지금 하고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예요? 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봐요 못 봐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고 뭐된 대로만? 기록된 대로만. 기록되었다 이거야. 기록되었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이 모세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품성을 가진 하나님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뭐예요? 아니하는도다.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지금까지 뭐예요? 배운 대로를 어떻게 해요? 고집하고 있는도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비합리적.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스테판이 돌로 얻어맞아서 죽는데도 주여, 그 합리적이 아니에요. 인간 차원에서 합리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읽어도 보이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거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줬으면 그 사람이 잘못 선택하면 누구 책임이라 해야 돼요? 지 책임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도 주고 책임도 자기가 줘.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은, 그리고 내 시킨 대로 해야만 된다고 내가 명령했을 때 뭐 잘못되면 뭐예요? 부모가 책임 어떻게 해요? 지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게 이제 한국식 사랑이야. 그렇죠? 한국식 사랑은 아버지 시킨 대로
해. 해놓고 책임 뭐예요? 지잖아요. 합리적이니까. 시킨 대로 해. 그런데 잘못됐다. 그럼 책임 못 지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만큼은 합리적이다. 미국식 사랑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러나 네가 잘못 선택했을 경우 결과가 나쁠 때는 뭐예요? 우리는 책임 없다. 이겁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하늘과 땅 차이인지 모르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러고 지나가면 어떡해.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알아야만 그때 여러분이 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일이 뭐예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품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품성이라는 것은 읽어서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겪으면서 느껴야 아는 것이 품성이지 품성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뭐요? 하나님은 선택의,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줘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독재자 엄마, 그렇죠. 한국식 사람. 선택의 자유 줘본 일.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정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맞지.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내가 한번 뭐요? 내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한국 아빠로서는 도저히 선택의 자유를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준대더라. 그럼 네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희한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탁 나타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옳은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쬐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강의도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모든 책임을 주시는 분이고 시험치면 100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도 모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뭐요?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왜 못 따라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수님 하는 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와 저분은 막 문둥병도 고치고 따라다니고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어때요?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선택 일단 했다면요. 격심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투쟁하지 않고 원하기만 합니다. 이게 뭐냐? 병 낫기를 원하면서 백미에서 현미를 바꾸는 투쟁은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급하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뭐요? 나를 믿었으리니.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유는 그가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모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가 모세 믿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진짜로 믿었더라면 뭐예요? 나 알아본다 너희들. 왜? 모세의 글 속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데 너희들 모세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너희들 뭐예요? 모른다.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니 그러나 그의 뭐요?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 믿는다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바리새인들과 뭐요? 서기관들, 모세 전문가들이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뭐요? 누구 말? 누구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나의 말, 나는 너희에게 뭐요? 이르노니. 나의 말. 예. 그 하늘과 뭐요? 땅하고 다른 그 말. 예. 내 말을 어찌 믿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별로 현실은 뭐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미나의 목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아야 돼요? 생활 속에서 생활화되면 결국 뭐가 변해요? 생활 습관병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합니다. 예. 네. 유전자가 변하면서 내 질병이 회복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부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에 이은실이라는 이름으로 42만 원 입금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마 여기 참석하시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신지 좀 예, 이은재 선생님. 예, 이은재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스케줄에 있는 대로 항상 그 강의가 끝난 후에는 우리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 오늘은 예, 모이느라고 좀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늦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방에 돌아가셔서 각자 기도하시고 주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냥 오늘 저녁엔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죠? 예.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나의 하나님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아직도 그 수건이 드리워 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너희가 들었으나 속에 빠져서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이제 당신의 말씀을 펼 때마다 자유롭게 모순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모순이라고 지적하지도 못할 만큼 주눅이 들어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 사랑받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자유롭게 반항하듯이 당신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의문이 날 때마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순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그 하늘과 땅 같이 다른 그 품성을 조금씩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6시 반쯤에 6시 반에 여기서 그 나눔의 큐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정규 세미나에서는 없는 건데 우리 성경을 배우기 위한 세미나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만나서 나눔의 시간. 그러니까는 아마 그 저녁 시간에 큐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박사님의 강의가 항상 좀 9시 반 좀 늦어지니까 저녁 시간에 하기보다는 아침 시간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6시 반에 큐티를 여기서 하고 그리고 6시 50분에 올라가서 체조를 합니다. 6시 50분에 체조를 하는데 바로 일어나시자마자 그 나눔의 시간은 자유입니다. 뭐 이렇게 피곤해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 나오셔서 여기서 함께 그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반대 표현들과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반대 표현들 그리고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성경을 펴서 어떤 표현들이 그 반대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자유롭게 나눔의 큐티의 시간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체조를 하러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행복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